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받는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괴로움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의 비방과 능욕을 아시고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은 대적들에 대한 대적들을 향한 기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쓸개로 음식을 주고 초를 마시게 한 원수들에게 배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풍요로움은 오히려 해가 되고 건강을 잃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의 맹렬한 진노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극심한 다윗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성도의 기도 외의 최선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기도는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그가 받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에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적과 싸우기보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분명히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찬양하게 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성도는 의인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시고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부요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궁핍한 자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고 유다 성읍을 다시 지으시며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하며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속하여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정답은 결국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